자, 이번 시간에는 adjectives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adjectives는 색깔을 말할 때도 있대요. 색깔이 adjective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 색깔은 green, black, yellow, white 등등등이 있죠. 색깔은 많으니까. 핑크도 색깔이고. Write a color word from the box to complete the sentences. 여기 있는 색깔들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Use each word only one time. 여기 있는 색깔들을 한 번밖에 못 쓴다네요. White는 하얀색, Gray는 회색, Blue는 파란색, Red는 빨간색, Yellow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 자, White 하얀색, Gray 회색. Blue, 파란색, red, 빨간색, yellow, 노란색. 자, how was that? What can your new 뭐뭐뭐 robot do? 너의 새로운 로봇은 무엇을 할수 있니? 자, 로봇은 거의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들, 막 여기서 창의력 한번 쓰십시오. 선생님의 로봇은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Gray. 이 gray는 이 로봇을 설명해주고 있죠. 로봇이 어떤 색인지. 이 명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것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adjectives입니다. 2번. It made me this 뭐뭐뭐 scarf. 이것은 나한테 목도리를 만들어줬대요. 목도리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목도리는 선생님은 빨간색. 눈에 띄고 좋게. 자, 이 목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레드죠? 그러면 이 레드는 바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adjectives가 되겠습니다. 3번. It can drive our big 뭐뭐뭐 machine. 이것은 나의 큰 기계를 운전할 수 있대요. 이 기계를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 무슨 색으로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화이트. 그리고 이 색깔은 이 기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 사람이나 장소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adjectives라고 할수 있습니다.